저는 우리 프로그램에 재력 자랑을 하러 오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사실 무이푸르 사업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60 먹어서 내70 먹어서의 내 모습 좀 그려봤더니 아 하고 싶었던 꿈 노래 좀 하자. 와, 멋있다. 또 2년 전에 TV곡을 냈어요. 그냥 이뤄놓은 게 다가 아니신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꿈을 꾸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 정도면 노래 그러게 강사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배우셨을 것 같은데.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도 싶었는데 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네. 강하기도 하고 그쵸.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네. 성에 차지 않는다, 나와 맞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이제 장윤정 정도를 만나야 이제 내가 노래를 좀 이렇게 배워볼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러고 오신 건데.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봤지만 네. 잘안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돈300 모은다고 식사를 굶어가지고 영양실조 혈액 늑망을 앓아서 제가 우측 폐 하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제일 제가 힘든 게 호흡약 같고 여러분들 아실라면 홍역이라는 거 아니죠? 홍역 그거에 앓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면서 그때 이제 눈도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때 이제 청각이 갑산선이 지나갔답니다. 저 귀로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폐가 하나 없어서 폐활량 때문에 호흡량 때문에 호흡 내는데 이럴 때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충청남도 홍성인데 사투리 그 발음, 이거 노래 발음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만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거 힘들어 그러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발음이. 와, 진짜 근데 잘 오셨다. 여기 어려워요. 호흡 클리닉 전문가고요. 그리고 알아요. 충청도예요, 여기도. 아, 저도 충청도예요. 어디세요? 충북 충주예요. 중주. 아, 근데 중국은 충남보다 덜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충남은 좀 많이 들지. 아버지 도움을 근데 그 굴려가지고 충남. 호흡은 제가 일단 노래를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발음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 발음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오늘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아, 추적 지켜야 돼, 엄마. 뭐, 이제 회장님이시지만. 네. 저희 도장깽에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노래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앉으세요. 네.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네. 이런 거참 잘해. 진짜 웃겨. 굳이 뭐 없으면 이거 코칭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회장님이 숨을 안 쉬세요, 지금. 어? 숨을 들이마셔야 될 때. 그 박자를 다 써서 숨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얕게 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지금 숨이 호흡이 힘들수록 쉴 수 있을 때 많이 들이마시셔야 되는데 굉장히 숨을 조금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그거를 박자 놓칠까 봐. 그렇지. 아. 박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박자가 아 그렇구나. 숨 쉬는 것도 박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숨이 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몰래 쉴 필요가 없어요. 쓱 마시고 자.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지금처럼 하시는 완벽하신데요? 아까는 숨을 이렇게 안 쉬셨어요. 지금 제가 숨도 박자예요 하니까 마시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잖아. 저리 가면 다 고개 끄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박자의 숨을 제대로 쉬시면 돼요. 숨을 훅훅 마시셔야 돼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둘 셋 넷 저리 가면 타향인데 하나 둘 셋 넷 잊어 하나 둘 셋 넷 좀 늦게 쉬셔야 돼요. 미리 쉬면 숨이 더 차요. 타향인데 하나 둘 셋 넷 후 하나 둘 셋 넷 후 잊어 숨 쉬는 박자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악 한번 줘보세요. 음악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자, 준비. 숨 쉬는 박자 둘 셋 넷 이리 가면 고향이요 노래 불러보자. 셋 넷 저리 가면 타향인데 없는 거리 헤매고는 그렇죠. 삼거리길 좋아요! 야! 자! 됐어 됐어 거의 뭐 스펀지신데요 이 정도면? 지금 발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세요. 근데 노래 가사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가사도 있지만 강하게 해야 되는 가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또 이렇게 돼야 돼요. 차라리가 아니라 차라 네 차라 차라리 차라 그렇죠. 그 발음으로 가셔야 돼요. 회장님이 모질지가 못하셔가지고 대박이다 대박 뭐가 대박이야 내가 대박이 내가 대박 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 본인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셔가지고 정식계로 찍으시니까 역시 빠르십니다 우리 회장님. 네. 역시 빠르세요. 자수성가의 표본이십니다. 습득력이 이러니까 자수성가를 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야 점심국 숨 쉬는 것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차라. 그렇죠. 숨 쉴 틈 없이 일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자 회장님 나이스 캐치. 진짜 꼴보기 싫다 이 둘. 자 비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피가 내린다. 여기서는 피가 내린다로 해볼게요. 피가 내린다. 피. 비가 아니라 피. 비가 아니라 피. 피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비가 비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라고 그래야, 해도 피처럼 안 들려. 그래야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요. 지금 퍼져요. 그래서 세니까. 네, 그래서 발음이 명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아, 이게 피가 이게 진짜 특전사에서도 단결인데 단일 안 하고. 탄이라 그럼요. 그렇지, 그렇지. 탄결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맞아. 원래 부르시는 볼륨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숨 마시는 방향. 하나, 둘, 셋, 넷.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좋아요. 이제 쉬세요. 셋, 넷. 이정표. 없는 거리 자 둘 셋 넷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차차차 차라리 그렇죠. 돌아갈까
나이스! 회장님 나이스 캐치! 야 이거 연매출 더 올라가겠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LG 헬로비전.